뛰어난 그래픽을 자랑하는 게임이나 영화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화려한 그래픽이랑 현실이랑 별 차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려한 그래픽을 즐길 수 있는 건 바로 이 회사, 미국 출신의 엔비디아 덕분이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각광받으면서 한참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 회사에도 물론 재미있는 사실과 역사가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10가지 사실. 엔비디아는 1993년 젠슨 황, 크리스 말라초스키와 커티스 프리엠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왜 유명한지 궁금하신가요? 엔비디아가 GPU의 발명을 통해 컴퓨터 그래픽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서 CPU는 데이터 연산 등을 담당하는 인간의 두뇌 역할을, 램은 일시적인 데이터 저장을 담당하고, GPU는 복잡한 그래픽 계산을 담당해 비디오 게임이나 영화 등에서 멋진 그래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런 GPU를 엔비디아가 최초로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만큼 인정받는 셈입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사업은 컴퓨터와 게임 콘솔에서 그래픽을 렌더링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 GPU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것으로 높은 성능과 전력 효율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은 잘 나가지만 엔비디아도 초창기에 한번 망할 뻔했습니다. 설립된 지 2년 만인 1995년에 MV1이라는 첫 번째 칩을 출시했을 때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 회사가 망할 뻔했죠. 80명의 직원 중 절반을 해고해야 했으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다행히도 2년 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회사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1999년 GPU의 한 종류인 지포스를 출시해 게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지포스를 공식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엔비디아는 제품에 어떤 이름을 붙일지 고민이었죠. 고민 끝에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역모한 여러 선택지 중에서 지포스라는 이름이 선택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를 낸 소비자들은 그래픽카드를 선물로 받았죠. 엔비디아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가요? 엔비디아에서 MV는 Next 버전, 즉 다음 버전의 약자이며, 뒷부분은 부러움을 뜻하는 라틴어인 인비디아로부터 유래했습니다. 다음 버전이 부럽다는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시청자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창립자 중 한 명인 젠슨 황, 아마 경제뉴스에서 한 번쯤은 본 인물일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 뉴발란스로 유명한 것처럼 젠슨 황도 자신만의 시그니처 복장이 있죠. 바로 검은 가죽 재킷인데요. 강한 남자처럼 보이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번 검은 가죽 재킷을 입습니다. 이 정도면 존재감 확실하네요. 최근 들어 경제뉴스에서 엔비디아를 자주 볼 수 있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GPU가 게임뿐만 아니라 과학연구,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과 같은 전문 응용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일 겁니다. 이 회사의 GPU는 뛰어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여 이러한 까다로운 작업에 적합하죠.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제품들은 강점을 보이는데, 딥러닝과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GPU를 내놓는 등 관련 분야에서 2024년 2월 현재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자동차와 깊은 연관이 있다면,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아우디, 도요타, 폭스바겐 등 370개 이상의 주요 자동차 회사와 협력하면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 분야에서 업적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의 선두주자로,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데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율주행 연구에 미쳐있는 테슬라죠. 어쩌면 조만간 우리는 엔비디아의 기술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엔비디아는 혁신적인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로보레이스와 협력했는데요. 로보레이스는 자율주행 자동차들로 개최되는 레이싱 대회로 AI 버전의 F1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인공지능 기능이 사용된 경주용 자동차들의 자율주행 전용 처리 장치가 모두 엔비디아의 제품이죠. 안에는 맥북 150개 정도의 성능이 집합된 슈퍼컴퓨터가 사용되는데, 딥러닝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주행을 수정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슈마워가 되는 AI를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는 인공지능 슈마워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게 될 것 같네요. 여전히 엔비디아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미래를 좋게 보는 젊은 층이 많고, 이들이 엔비디아의 주식을 열심히 사들이고 있죠. 이들은 90년대부터 게임을 즐기며 엔비디아라는 브랜드에 자주 노출되었고, 현재도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입니다. 이들의 팬덤을 등에 업고 엔비디아는 2017년 이후 가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엔비디아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엔비디아의 미래가 더더욱 기대되는 순간이네요.